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여성들을 몰래 카메라로 1,500장 넘게 찍은 30대가 붙잡혔습니다. 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다시 등장한 몰카 범죄에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토요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. 수상한 남성이 마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몰카를 찍는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20분 넘게 미행하던 직원은 39살 이모 씨가 몰카를 촬영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. 이 씨는 매장 직원과의 몸싸움 끝에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. 저한테 이제 그런 걸 가해서 몸으로 그 사람을 좀 감싸 안았고요. 결국은 휴대폰을 뺏어서. 이 씨 휴대폰에는 마트를 1시간 반 넘게 돌며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이 1,500장 넘게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이 씨를 입건하고 이 씨의 휴대폰 두 대와 컴퓨터도 압수해 또 다른 몰카 사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도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아, 되게 불쾌하고요. 제가 그 살해 당사자가 될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 저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.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300건이 넘는 데다 계속 늘고 있는데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